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1일 세계 벌의 날 원주입니다. 저희 집 그 울타리인데요. 이렇게 쥐똥나무 꽃이 활짝 폈습니다. 특유의 향이 강하게 나고 있고요. 벌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가씨보다 쥐똥나무를 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인데요. 아가씨 꿀을 아직 뜨지 않았는데 이렇게 쥐똥나무가 개화를 해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쥐똥나무가 지금 굉장히 키가 한 3m 정도 아주 오래된 쥐똥나무들이 대략 한 몇십 그루나 될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여하튼 일부가 이렇게 개화를 해서 벌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상 잡골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 잡골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이제 저희 꿀 받는 주력꾼들 지금 앞에 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쥐똥나무가 만개를 하면서 또 찔레꽃에서도 지금 꿀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아가씨 꿀 그 색깔이 좀 뭐랄까요, 아가씨 특유의 색깔이 나야 되는데 노랗게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채밀을 언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채밀은 예정대로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하고, 대신에 제가 아가씨 꿀장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그 숙성군 한 통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금 5단이죠. 5단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 가장 밑에는 이제 여왕벌이 육아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제가 삼상을 올리면서 꿀이 아직 덜 찬 벌집이나 소초광을 좀 넣어 줬고요. 이제 그 위에 3층부터 가득 찬 아가씨 꿀장을 7개씩 이렇게 3단을 올렸습니다. 21단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 공개가 많이 안 돼도 3단, 4단, 5단에 있는 꿀들이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숙성이 된다고 할까요? 꿀이 진하게 됩니다. 꿀이 진해지게 되죠. 공개를 많이 안 해도 꿀이 진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지금 5단 올린 벌통이 아주 신황입니다. 이번에 아가씨 꽃 피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나온 신황이라 신황군 위에다가 저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은 다른 통들이 개상으로만 이렇게 운영될 수 있어서 내고마이가 편하죠. 만약에 꿀이 들어오는 벌통들을 숙성한다고 전부 3단으로 해놓게 되면은 3단 벌통들 내고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3단 내리고 2단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꿀 들어오는 주력군은 이렇게 개상으로만 운영을 하고요. 한두 통만 정해서 저렇게 이제 숙성군으로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10군 이상에서 10군 정도에서 꿀이 들어와서 숙성군을 두 개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5통으로 꿀을 받고 있어서 숙성군 하나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성군으로 운영하면은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양봉인 분들, 아까 시골 들어올 때, 아, 그죠. 막세 번째 장점은 이렇게 이제 잡굴들이 그렇게 유밀이 될 때, 그럴 때 숙성군으로 그 아까 시골 들어온 거를 옮겨놓게 되면은 그 아까 시골 그 색도 유지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숙성군에 들어온 거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온 아가씨 꿀하고 각종 이런 뭐 찔레 꿀이라든가, 뭐 쥐똥나무 꿀이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들어온 거랑 또 구분해서 뜨게 되면은, 숙성군에 있는 아가씨 꿀은 아주 색도 좋은 아가씨 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숙성군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잠시 중지했다가 숙성군 뚜껑을 열고 안쪽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들이 지금 뭐 면포도 안 쓰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안에가. 자, 잘 보이네요. 오케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사단이고요. 사단에서 입고 있는 꿀 모습이고요. 사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장이 들어가 있네요. 일곱 장이 들어가 있네요. 8장인가 7장인가. 그리고 5단은 이렇게 두 칸입니다. 5단은 두 칸. 이렇게 꿀이 잘 익고 있습니다. 벌집을 벌려놓고 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꿀방을 잡아서 꿀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5월 21일, 숙성군 운영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중이나 다음 주말에 그 채밀 할 때, 그때 채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